왕.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 차 양집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탱이라는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7년 차 김연탄이라는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집사 사이에 숨어 계셔야 되는데. 고양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지식으로 정말 안 들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동그란 게 귀여워서 호빵 같기도 하고 먹는 걸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고 해서 4년차 집사이고요. 첫째랑 둘째 키우고 있습니다. 9년째 고양이 키우고 있는 묘회 너화라고 합니다. 양집사 7년차 발림동 호랑이입니다. 회사의 직원분이 키우고 계시는 고양이긴 하지만 제 고양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내면은 뭔가 연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사진이 많을 수 있긴 한데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고양이 집사들은 자기 고양이 예쁜 거 많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아, 이 사람은 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자기만 다 되게 예쁘게 나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뭐지? 싶긴 했어요. 망한 사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갑자기 생각을 한 건데 순발력 진짜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모을 수가 있나? 이미 다 너덜너덜해질 텐데 아무래도 좀 견주들이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모아두시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의심이 갔던 것 같긴 해요. 저 싶었죠. 아는 친구 집 갔는데 거기 고양이가 장난감 박스가 엄청 크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냄새가 나면 간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분들도 있고 많으면 2주에 한 번? 냄새는 포인트가 안 되거든요.
모래의 특성상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사막화라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아 걸렸다 여기서. 그거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언제 가는 그 시기를. 두부모래 벤토나이트 요거 공부하신 겁니다. 네, 제가 그거 다 이야기 듣고 메모장에 켜서 그걸 외우고 왔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집 컴퓨터를 잠시 썼었는데 그때 고양이가 올라가서 전원을 누르고 컴퓨터가 꺼졌었어요. 그게 저는 기억에 남아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막 전원을 어떻게 끄냐 막 이러니까 슬펐어요. 아, 망했다 하면서 그냥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고 컴퓨터 전원 누르는 게 의심이 컸던 것 같아요. 고양이 성대모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 의심에 대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의심을 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캣타워가 많다고? 돈이 많으신가? 거기서 이제 진짜 100%. 그러니까 많은 게 막 한 8개 이게 아니라 2개, 3개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아? 라고 했는데 많아? 하면서 막 그 원목이잖아요, 캣타워가. 그 원목을 부순다는 그 발상도 너무 특이했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어요. 뭔가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던져봤던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목욕시킬 때 물이 닿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전쟁이거든요. 근데 수속성이다 이러면 너무 편한 거죠. 완전 효도 중에 효도인, 엄청 부러웠어요, 수속성인 거는. 솔직히 그 물 속성 얘기했을 때 낚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낚였구나. 수속성을 모르는 집사는 없어요. 뭐야, 그럼 불 속성도 있는 건가? 막 포켓몬인가 했어요. 덤블링이면은 강아지도 못하지 않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고양이를 영화로만 접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탄이 데리고 하루에 한 번은 공원 같은 데도 가고 많이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탄이는 산책할 수 있다? 부럽지? 너무너무 부럽죠. 약간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더 좋은 곳도 데려가고 싶고 좋은 곳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데 못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고양이 집사가 아닌 걸 들켜서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귀엽고 웃겨가지고 엄청 놀렸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미 날 정했나 보구나. 아팠어요, 마음. 이리 와봐 라고 하는 고양이 언어인데 그걸 이제 집사가 따라 했을 때 실제로 고양이가 나를 부른다? 라고 생각해서 뒤돌아서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루셔틀님이 생각보다 리얼하게 해가지고 이건 좀 잘하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뭔지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죠. 알고 있었어요. 쇼츠로 많이 나와요. 그 캣타워 이후부터는 견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 속성을 모르면 집사가 아니다. 캣타워가 제일 크죠. 캣타워를 뿌셨다. 아, 이거는 100%다. 그냥 2라운드가 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큐를 했는데 몰표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프진 않는지 어디가 아픈지 얘가 좀 말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얘 마음을 모를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거는 정말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혹시 뭐 아픈 곳이 있었나요? 잠시만. 네. 고양이들은 근데 아프면 좀 티를 잘 안 내거든요. 거의 뭐 동물병원에서 얘 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 그랬던 것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하면은 좀 눈물 버튼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똑같다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타니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두 번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두 번 다. 항상 실패할 때마다 테이블 데스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버텨줬다고 하더라고요, 타니가. 계속 살려고 발버둥 쳐줘서 너무 고마웠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제 저보다는 먼저 간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줄을 그냥 날라다가 이제 애기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알죠. 그거 급브레이크 못 걸어가지고 애기들이 많이 하는 현상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사실 전혀 아닙니다. 사이드 스텝이 이게 고양이가 뭐 낯설거나 이렇게 위협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덩치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뛰는 거거든요. 트루 셔틀님이 전혀 모르니까 저희가 그냥 맞아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젖지만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로 인해서 고양이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타니야, 네 동생 생길 수도 있다.
멍식 싸운 분은 강아지를 안고 계시고요. 네. 안대 벗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 예탱이입니다.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양식사 네 분이랑 게임을 해보셨나요? 네. 아까 이렇게 해서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들을 때 공감이 갔어요. 저도 그거는 모든 반려인들의 다 공감할 만한 얘기라서 정말 모든 반려인들이 항상 바라는 것처럼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연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포즈로 사진 한장 찍고 가야 이렇게 할까요? 네. 하나, 둘, 셋.